안녕. 오늘은 시원이의 브이로그. 지금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회사에 갔다가 연습을 하고 숙소에 와서 밥 먹을 거예요. 그리고 이따가는 운동을 해야 돼요. 살려주세요.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급하게 나가느라 정리를 안 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돼요. 사람이 좀 깨끗하게 살아야 정리할 게 많네요. 화이팅! 제가 겟레디 윗미를 해볼게요. 왜냐면 나는 피아로니까 슈브 화장을 해볼게요. 잘 됐네요. 오늘 저좀 잘생긴 것 같아요. 쉐딩을 해요. 대박이다. 피파람 왜 이렇게 잘 불어요? 저 못하는 게 없어서요. 잘한다. 대박이다. 아, 뭐또 고음 불가예요? 요즘에 제가 자주 하는 약간의 연한 색으로 애교살을 그려요. 그 다음에 거의 다 했어요. 이제 뷰러를 해요. 그다음 마스카라를 해요. 끝! 아주 좋아요. 그리고 짠! 밥 먹는 시간! 밥은 샐러드 들어가겠습니다. 이런 거 먹을 때할말 없어요. 숙주 나물이 맛있다? 나물도 아니 그냥 숙주예요. 나물 아니고 그냥 숙주. 삶은 숙주가 맛있네요. 닭가슴살을 잘 익혀 오셨네요. 너무 맛있다.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? 야, 어떻게 이렇게 양상추가 아삭아삭 걸려? 식감이. 감사합니다. 띵. 띵 언니가 생각난 건데. 네. 그거 게임 알아요? 플래시 게임 중에 짜장면 만드는 거? 찍어 와요? 네. 이거 맛없다, 해. 저거 진짜 좋아해. 저 진짜 좋아해요. 근데 이제 플래시 게임 5렙으로 못한대요. 알아요. 그거 그렇게 하고 앉은다. 잘 나와요, 이뻐요. 지원 씨, 오늘의 목표가 무엇인가요? 오늘의 목표는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것. 지원 씨, 네. 오늘의 운동을 어떤 각오로 임할 건지. 저는 항상 릴렉스, 스트레칭 이런 뭔가 마음을 위로하는 시간을 제일 좋아하는데, 아! 오늘 달려야 되는데! 이러면 그때부터 신나네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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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오가, 오가, 나 오가, 오가. 어머, 어머, 어머! 우와, 재롱 부린다. 오가, 오가, 나. 오가, 세미. 운동이 끝났어요. 와! 하은이가 뒤에 지나가요. 살려주세요. 저 진짜 힘들어요. 콜라 같이 치면 돼요. 콜라 하면 너무 아파요. 나 되게 지금 쇼컷한 것 같아. 운동하지 마세요. 어때 어때? 멋있어요. 아니 보지도 않고 멋있어요. 들켰어요. 진짜 뻔뻔하다. 진짜 내 눈앞에 있으면서 뭘 또 들켰어요. 진짜 어이가 없어요. 알겠어요?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세요. 선생님 아시겠어요? 어떻게 알았어요?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세요. 다 보고 있어요. 들켰어요. 여기 바로 앞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안 봐요? 카메라 안 보고 구세미 보고 있어요. 절 너무 좋아하시군요.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세요. 안녕. 현주는 뜨개질 중. 저는 제 니트를 만들고 있습니다. 진짜 대박이다. 나도 내가 대박이에요. 근데 많이 했어요. 색깔 계속 바꿔서 뜬 거예요? 아니요, 실이 그렇게 생겼어요. 사람들이 만드는데 막 2주씩 걸린다고 하더라고요. 2주 걸릴 것 같은데. 네, 그러니까요. 저는. 지금은 옷에 한 뼘도 안 떴어요. 지금. 아니요, 현주 몸 한 뼘이라 괜찮아요. 무슨 소리예요? 우리 방 친구들 다 자서 놀러 나왔어요. 우리 방 친구들은
9시에 다 침대에 갔어요. 말도 안 돼. 우리 방은 애들이 생각보다 일찍 자요. 생각을 안 했어요. 그래서 나왔어요.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. 아니면 무음방송을 해야 돼요. 여러분. 애들이 귀가 밝아요. 그래서 이 방으로 도망왔어요. 이 방은 오늘부터 제 방. 짠, 여기는 침대예요. 제 침대 소개를 조금 해보자면 이거는 그거 거치대. 여기만 보면 머리 바꾼 줄 알겠다. 어때 내 머리? 단발머리 같아요. 머리 좀 잘랐어요. 브이로그를 위해 단발머리 하셨잖아요. 많아요. 피아로가 되기 위해서. 이거는 드림캐쳐. 오래됐어요. 이거는 복교우리. 뭐라 이거는 연습생 때 옛날에 광화문까지 걸어갔는데 내가 만드는 북마크 이런 행사를 해가지고 제가 마음에 드는 글귀를 고르고 도장을 찍었어요. 조남주 작가님의 그녀 이름은. 이거를 진짜 진짜 우연하게 읽었어요.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. 잘 때 전기선 붙어있으면 위험하잖아요. 그래서 여기다가 그걸 붙였어요. 이거 뭐라고 하지? 아, 찍찍이. 그 다음에 받은 것들. 그리고 머리맡은 창문. TMI. 설명. 시간 끝. 요즘에 다시 새로운 취미가 생겼는데 그 취미는 바로 무엇이냐 하면 짠! 뜨개질. 약간 저는 몰랐는데 그냥 실도 많거든요. 근데 그냥 실보다 이런 약간 복슬복슬 거리는 거나 색조합이 좀 특이하거나 아니면 진짜 수면 양말 같은 거 벨벳 이런 거 만졌을 때 기분 좋은 거가 좋은 것 같아요. 일반 실도 많은데 이거를 또 샀네요. 일반 실은 안 써. 그래서 이걸로 무엇을 뜨냐 하면 냉모머를 만들어 볼게요. 냉모머 만드는 저의 취미 생활일 때요. 귀엽네요. 아니 안 만들었는데 귀여운지 안 귀여운지 어떻게 아세요? 아니 냉모머 만드는 지원 씨가 귀엽네요 한 건데 정말 고마워요. 하네요. 삐삐 취소해요. 고마워요. 저도 알아요. 귀여우세요? 저 대박 귀엽잖아요. 쌤이야 언니가 만들어줄게. 이거 하고 다녀. 망치면 안 줄게. 망쳐도 저희 열심히 하고 다닐게요. 쌤이가 진짜? 저 카인트 걸이에요. 그러면 쌤이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떠볼게요. 빠르게 떠볼게요. 지금 시간이 6시 반인데 제가 얼마 만에 완성을 할 수 있을지. 아 이게 이 실을 살 때 애들이 잘 안 보인다고 경고를 해줬는데 진짜 심히 안 보이네.